네, 여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듯한 모습인데요. 아는 기자, 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차출을 요청했다. 사실 나와도 내년 1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권에서 거론되던 시점보다는 한 달 이상 빠릅니다. 공직자는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1월 11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관이 등판을 하더라도 12월 말은 될 거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더 빨리 차출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네.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불집힌 신당 창당론, 이게 당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거든요. 12월 27일로 시한까지 못 박아놓고 신당 창당론을 띄우면서 이슈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 등판으로 신당으로 쏠리는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요, 이준석 신당론이 당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데 한 장관이 등판을 하면 뉴스가 잦아들 것이고 그것만으로 엄청난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 효과를 봤다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인데요. 대구 출마설이 있는 이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 수를 공개하며 세를 과시한 사이에 한 장관은 대구를 찾아서 시민들과 3시간 가까이 사진을 찍으면서 인기를 과시했죠. 그중에는 젊은 층도 많았거든요. 이전 대표의 지지 기반인 청년 층의 관심도 분산시킨다는 게 여당 측 분석입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설, 희생 요구에 응답 없는 당 상황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 장관 등판 분위기를 띄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용산 네. 대통령실 의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대통령실도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기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당이 요청하고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출마하라는 기류입니다. 국정운영에 손발을 맞춰온 장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한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지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네. 어떤 역할을 총선 때 맡길지도 이미 내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와 또 경기를 뛰진 않지만 판을 이끄는 코치 역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장관이 선수로 뛸 경우를 보면요. 종로 같은 상징적인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센 상대와 맞붙게 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이 거론됩니다. 코치 역할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건데요. 비례대표설이 제기됐는데 내부에서는 아예 출마하지 않고 선거를 이끄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당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선거 이후에 다시 장관이나 총리로 입각할 수도 있고요.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희룡 장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누가 붙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희룡 장관, 당에서는 경기 수원이나 고향에 출마를 해서 경기 선거를 이끄는 안을 우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측근들은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정면 승부를 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선 주자로 오히려 체급을 키우자는 거겠죠. 박민식 보훈부 장관, 경기 분당을,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향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박민식, 장미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인천, 분당, 고향 등 수도권에 대거 포진되는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 장관들을 수도권에 총출동시켜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게 여권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네, 유승진 기자였습니다.